하여튼 이게 날짜를 잡아놓고 해주 화요일 보면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날짜를 정해놓다 보니까 요즘에 또 장마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진행을 하지 못하진 않을까.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비가 없어서 인사를 계획대로 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 주민분들을 찾아뵙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이천시가 이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그 도농복합도시예요. 대표적으로 현재 한 2년이 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취임한 2년이 지났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농촌의 마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좀 찾아뵌 것 같은데, 정작 인구가 훨씬 더 많고, 그 인구가 많은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이 되고, 그래서 사실 시민분들을 만나봐야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직접 듣는 게 가장 쉬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로부터 직접 그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이 공통된 이야기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행정수요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는 거가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뵌 거고요. 그동안 사실 소통을 얘기하고 하면서도 아파트 하시는 분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분들의 어떤 그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불편들, 애로사항들을 우리 이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해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를 저희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시청에 들어가서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도 들어봐야 되고, 아니면 부장님 나오셨지만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걸 거치고 나서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확인도라고 계획도 말씀드리고 추진 사항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찾아낸 거니까요. 좀 이렇게 마을 회의 하듯이 편하게 한 상태에서 평상시 보셨던 불편 여러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늦게 찾아내서 죄송하고, 만나서 업종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경철입니다. 제가 이제 10년차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아파트를 관심을 제가 간절히 바랬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아파트는 웬만한 사업은 거의 할게 없잖아요. 신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이미 할게 많지만 분명히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해 그 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뭐 개정을 한번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을 조금이나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계신 우리 주민들을 찾아뵙는 것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고자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민들께서도 시장님께 그동안 우리 삼각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 이천시 발전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시면은 시장님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입과 그 시 발전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제가 사업 계획을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는 브레이크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참 국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22년 됐지만 지금 현재 금내에서 지금 고속으로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년 전에도 마지막, 이 앞에 보시는 게 지금 2년 전에 한 도둑으로 4천 마찬가지 읍에서 지원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는 요 포장 아수품 공사도 그 전에, 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 4천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2천 보태서, 네. 장충으로 보태가지고 6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우리에서 이렇게 업장님들 보태 쪽으로라도 참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깨끗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자 오거리에서 여기 신하초교 이르는 도시계획 그런다. 지금 정종철 선생님도 오셨지만 그때 정종철 의원 계실 때 내가 많이 부탁드렸고, 전 시장님께서 오케이 하자 해가지고 하이닉스 M16 공장 건설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일시에 많은 인력들이 지금 몰려들고, 그로 인한 주차장 확보가 갑자기 확대되는 거가 아니다. 그렇다고 시가 그거를 공용 주차장 확보해서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점이 사실 여기도 그렇지만 그 인근 일대에 그냥 거의 온통 그거로 아주 너무 주민들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를 너무 보고 싶고, 사실 행정적으로 사실 조금 무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농지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절차상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그 불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또 만약에 앞으로라도 계속 지속될 거라 그러면 어떻게든 또 방식을 더 써봐야 되는데, 이게 또 한시적으로 이거 끝나면 쭉 빠지는 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그 주차장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도로에 막 이제 차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민분들은 또 그에 따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했던 우리 어제 하이닉스 대표도 만나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인내해주고 이렇게 참아주고 있으니까, 요거 좀 코로나 상황도 좀 얼추 진정이 되면 또 회사 차원에서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좀 공공 기여 방안을 좀 찾아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 도로 부분들은 도시의 도로는 전인 시작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것을 계획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평소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적당한 경우는 빨리 해소하고 가면 되는데 많다 보니까 하는데도 이제 우리 예산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가 우리 재정, 2000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속 낙습해가지고 우리 지난해 19년도로 생각하면 20년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3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세수가 나오다가 300억 좀 넘는 그거가 됐으니까 차익이 3천억 원 차익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2000시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이 확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긴축 재정을 지난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그 하시고, 지금 상황도 여의치 않지만, 지금 또 부장님도 도와주시고, 또 이미 잡혀 있는 또 경기에 들어오니까 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유념해서 살펴보고 또 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승강기 교체입니다. 전면 교체. 15년 이상 되면은 승강기를 전면 교체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대 사용 연장을 받아도 뭐 3년씩 뭐 2, 3년씩 이렇게 조례를 바꾸셔갖고요. 2000시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저희가 승강기 대당 3만 원 안 되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됩니까? 아니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럼 저희들 신청해도 되겠나? 근데 올해 예산은 같이 올해 신청해도 내년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당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한 대가 얼마나 돼요? 한 대가 6천 정도 지금 저희들 13대인데 한 8억이 좀 넘게 들어가요.
7점 가까이 들어가는데 네. 한 20%는 물고 안 되는 거죠. 보증 금액, 보증 금액이 3천만 원까지는 전에 비용이 엘리베이터는 30% 범위 내에서 대당 1천만 원으로 한도로서 작년에 지불이 지금 이제 말씀해주시는 거는 이제 또 그렇게 이걸 한번 하게 되면 해마다 막 해달라는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나 대비 필요하니까 네. 아파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한 것들을 딱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삼익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3번 국도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가다 오른쪽 부분에 보도블록이 쭉 있는데 딱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좀 막아주셨으면 해갖고 의장님만 쳐다보고 말씀하시나요? 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아직은 안 해도 친형을 짜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뭐 안 좋았었어요? 네. 그 저기 우리 주거생활이 이제 아파트가 주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제 그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아 지금 저기 그 경기도 개방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이제 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니까 이제 이야기 듣는데 경로당이 몇 개월 같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다가 이번에 또 개방을 사실 유천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그 방역수칙을 정해가지고 하면은 일단 어르신들 그 답답한 부분도 해소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뭐 책임자 선정 또 뭐 이거 기록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주민분들의 성함이나 시간대를 인쇄물로 쫓아가지고 보시면 그냥 체크만 하면 들어오실 때 체크하고 나갈 때 체크하기만 하면 되는데 막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쓰고 막 하는 게 너무 귀찮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외부인 사실은 내부에서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밖에서 뭐 접상인들 같은 거 보면 그분들은 막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방문 판매업자들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경로가 개방해놓고 저희들이 가서 그 오나 안 오나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스스로 감당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로당 개방에 따른 어떤 그 불편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지금도 꽤 많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안 하고 계신 데가 많은 거 보면 이제 그런 점이 있다 싶고 이제 그걸 좀 해소해 가면서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이게 어르신들한테 더 신경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방심할 수가 없고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저희들이 또 정말 개방에 따른 불편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할 테니까 회장님이 또 협조하셔서 어르신들 좀 편하게 좀 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현관이, 현관이. 현관이라서 현관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 한 말씀 우리 또 3인 아파트 우리 여성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그냥 스키가 없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해 주신 거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항상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까 그 엘리베이터가 장기수선 충당금에 저기 수리비에 30% 지금 뭐 그 고충을 좀 들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거슬러서 뭐 이게 두 가지예요. 제가 와서 시장 역할을 2년 정도 넘었잖아요. 해보니까 시에서는 행정 절차라는 게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지키면 저 위에서 감사하면,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재량이 너무 크면 이게 막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절차를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을 만나면 지금 잔뜩에 부끄러웠으니까 지금부터는 그거거든요. 이게 대비 커요. 너무 크고 그리고 당기려고 찾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시청이 왔는데 들려야 되는 부서가 많아요. 나는 시민 입장에서는 나 이것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하는 거는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여기 끝나면 또 어디 갔다 오라 또 거기 갔다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와서 일정한 사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불편하다 얘기를 하면 그 해결하는 목표를 우리 시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박수를 받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늘렸다 하고 여기 늘렸다 하고 여기 올렸다 하고 또 우리 1년 단위로 사업 수익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얘기가 정말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애를 쓰고 있는데 2015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이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저는 그 갭을 줄이는데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말씀 주신 거는 현장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장님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요. 오시면 뭐 사업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철 의장님께서 주택조례를 만들어주셨지만 그 정도부터 품질을 노려서 사업을 많이 해서 아마 올해도 아마 보도정비사업제고 작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년 이렇게 하시는 아파트는 없었어요. 이장님 열심히 하니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주택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도 개정해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최초에 하셨던 분이 정종철 의장님이십니다. 근데 정종철 의장님께서 상반기에는 2년 동안은 위원장을 하셨고요. 하반기 의장이 당선되셔서 앞으로 더 주택조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택조례가 완벽하게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아마 지금 반환점을 도르셨어요. 그죠? 네. 시장 당선되시고 7월 인사로 이제 3년 차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파트 걸로 이렇게 다니시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시장님을 민노위장님 부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는 처음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가까이 가셔서 많은 것을 들으셔서 시장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가 미결로 남아있던 사업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포동에서 입구 가는 길이 굵기도 70%입니다. 그게 저희가 백사 면장할 때도 매일 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해달라 그랬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저 금년에 그게 해결이 돼서 금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우리가 응항리에서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장원까지는 충주에서 충청북도에서 올라와 있고요. 근데 그 구간이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장께서 국토부나 장관님 만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해결이 됐고요. 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서점 쪽으로 가시다 보면 대월호가 울면 이쪽으로 가면 산구 지방도라 되는데 그것도 한 30년 전부터 그걸 펴달라고 계속 저희 공무원이라 제가 33년 했거든요.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금년에 또 그것도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구발읍에는 많은 시험한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도 하이니스가 돈을 많이 이렇게 내서 하는 게 구발읍에는 사업을 하는 게 없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00억 정도가 저희 구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흥동에서 삼촌리까지 도로하는 부지개도로가 있죠. 지금 다리를 놓고 있죠. 그게 500억 정도. 500억이면 보상이 한 80%, 경찰이 한 20%. 그래서 그 구간을 길기 때문에 길을 잘라서 안흥마음, 마음 삼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리까지는 내년도에 한번 개통 예정이죠. 네. 개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무발역에서 신원이 가는 길 죽당천 그 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것도 내년도에 완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여주나 이쪽으로 가실 때 이 죽당천을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전용도로 타려면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데 그 무발역에서 수정 교차로까지 또 그것도 지금 보상을 지금 절차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발역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장님과 의장님도 좀 선배 성사시거든요. 구발 주민이세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구발 발전에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앞으로 구발 발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발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을 공동체팀의 박준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는 행복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드리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공동주택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지원하시면은 아파트에서 하실 수 있는 뭐 작은 음악회, 아나바다 장터, 혹은 뭐 전 구워 먹기 뭐 행사까지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행복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라면 어떤 활동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발 성우 모스타 3차 아파트는 저희 공동체 사업을 3년간 진행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의 조경이 엄청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여느 공원보다 좋을 정도로 뭐 정원 그 마을 화단 가꾸기에서부터 나무 심기 뭐 국수 삶아서 드시고 이런 행사를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 결과 저희 3년 동안 활동을 지원받으셨고 또 단합도 등록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선익 아파트에서도 또 공동체 활동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서류 작성을 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 공동체 지원 센터는 철봉공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 부회장님 같이 한번 나오시면은 제가 사업 설명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행복 마을 공동체 지원 그 팀에서 설명도 드렸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 말씀 드리고요.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보다 전통 마을이 많았죠. 거기는 마을 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마을 본부 기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 어우러지고 진짜 이웃처럼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통 마을도 그게 잘 안 돼요.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층간소음 문제로 이 진짜 좋아야 되는 이웃 사이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웃에 대한 마음이 나쁘면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자극에도 막 심하게 괴로움을 겪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층간소음을 얘기를 하면 위에 우리 자식 내외가 살고 애들하고 손주하고 아래층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다고 생각하면 쿵쾅거려도 그렇게 밉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웃이라는 그 조개가 너무 멀어, 이게 지금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라고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음식도 드시고 뭐 술도 드시고 할 수 있는 마을 잔치를 좀 많이 열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없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마을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떼어서 마을 공동체 팀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막 파업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업들을 하면 뭐 꽃가꾸기가 됐어, 그리고 음식 해주고 하면 그걸 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웃 간에 좀 그 돈독한 사람들이 전제가 돼야 사실 이런저런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뭐 아파트에 뭘 따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체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그 축제 삼아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